1번분들 시작할게요. 우리 1번분들은 그 과거의 상대방과 마지막이 어땠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상대방과 모습을 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밀당을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내가 솔직하지 못한 채 나아갔기 때문에 밀당으로 변질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있는 그대로 감사함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채 발전이 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계에 도달하면서 서로의 연락이 끊겼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서로가 원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봤었을 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의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일과, 그리고 1번 분들에 대한 생각도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활과 주변 상황은 좀 어떤지 본다면, 상대방의 모습에서는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미래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보여지는데요. 주변 상황에서는 뭔가 꽉 막힌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하여서 지금 순조롭게 일이 풀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다르게 상황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 1번 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볼게요. 미련 카드죠.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없이 1번 분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서 있는 카드이고요. 마음도 정리가 안돼 있는 카드입니다.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여인이 이 고양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 고양이는 하염없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버렸는데도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처럼 아직 상대방은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매우 매우 크고 또 정리도 안돼 있고 혹여나 다시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사자가 눈을 가린 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1번 분들이 이 안대를 벗고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1번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길 바라고 피하지 않기를 원해요. 서로가 솔직하게 마주하기를 바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믿기를 바라며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볼게요. 아무래도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소드 10번에 머물게 되면 그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감정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은 지속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무한대로 계속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받아들여야 풀리는 카드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계속 남아있죠. 그럼 연락을 할지 볼게요. 연락하신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 1번 분들에게 좀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연락을 할땐 정말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놔야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우리 1번 분들 앞으로 관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난다라고 해요. 방금도 전차 카드와 또 에이스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타협을 하고 서로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번 분들과 그 사람의 총 조언과 이 사람을 만난다면 또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도 볼게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든요. 마음가짐 자체가 무거워지면 이 관계에서 계속 내가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조언은요, 가볍게 생각해 보아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소도 지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웃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가벼운 개그도 서로 해가면서 더욱더 재치 있게 이 관계를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어떨지 볼게요.
서로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천천히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흐름보다는요,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세워가면서 나아갈 것 같고요. 또한 타협이라는 대화, 서로의 중점은 어느 곳으로 두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짚어가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안정적이고 신뢰되는 연애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이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도 볼게요.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상대방은 결국 우리 1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조금 더 확실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연락을 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만나게 되었었을 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서로의 눈맞춤으로 시작하여서 가벼운 미소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할게요. 두 분의 관계의 마지막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제대로 이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던지, 또는 다시금 화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던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 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별을 하신 건 맞지만 아직은 서로가 마음이 헤어졌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대화를 했었을 때 이렇게 확 터놓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확실한 모션을 취해준다라든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든지 리드를 하신다라든지 이러지 않음으로써 우리 이번 분들이 더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지금 생활 상황을 보고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무얼 하고 있나 보는 것이고요, 이번 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본다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먹고 사는 것에 중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마음은 다시 잡고 싶다. 다시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쥐를 잡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다시 기회가 생겨서 우리 2번 분들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예전처럼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끝난 거여도 끝나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두 분이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대로 정말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데빌 카드는요, 나의 사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마음에 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직 마음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지금 2번 분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할지. 네, 연락을 하십니다. 사랑의 왕이죠.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으로, 감정으로 우리 2번 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이 카드가 나오면요, 오히려 싸운 후에 돈독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두 분이 서로의 상처를 주었고 아팠지만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다시금 좋아지지 않으실까, 그리고 솔직하게 터놓는 대화도 이번 기회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총 조언을 보고 만난다면 혹은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관계의 총 조언입니다. 황제 카드가 나왔죠.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책임을 가지시고, 또 누가 상처를 줬고 누가 잘못을 했고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내가 시작했고 또한 이 관계를 좋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또 리드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갈대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어떨지 볼게요. 소드가 나와요. 관계를 이어가면 어떨까? 근데 소드가 나온다는 것은 또다시 싸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방식으로 말을 했었을 때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나지 않는다면.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두 분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는 커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싸우고 또 헤어지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붙고 조금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조언을 한번 또 뽑아볼게요. 과거의 힌트를 얻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건설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루트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짓수가 있잖아요. 예상 밖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정도까지의 계획을 한번 거창하게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라고도 됩니다. 무언가 자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중점을 두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또 주고 또 그것을 받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대화도 부족했고 서로를 아는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주고받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어나가기도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 분들도 방어적으로 많이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잘라낼까봐 지레 겁먹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도 무언가 이런 관계성이 띄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실질적으로 두 분은 정말 장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의 지금 개인적 생활과 3번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도 지금 나의 일을 하기 바쁘거든요. 진행해왔던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에 대한 지금 목표가 굉장히 크신 것 같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크시고 또 일에 대한 열정도 크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하는 거에 시간을 쓰고 계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3번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도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3번 분들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라고 하네요. 3번 분들이 봤었을 땐 그 사람이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겉과 보이는 모습과 진짜 진실에 대한 마음은 다르거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고 좀 과거는 다시 지우고 현재 시점에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할지 좀 볼게요. 역시나 지금 에이스와 1번 숫자가 같이 떴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열정을 가지고 또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도 조금 한 발 뒤로 자꾸 물러나지 않고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볼게요. 네, 다시 관계를 좀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의 카드이죠. 그래서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거 맞으나 과거의 어떤 그 실수들을 보완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전 애인이든 또는 썸이었던 간에 만남이 많이 상대방에겐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락을 할지 볼게요. 연락은 할까 맨날 생각은 하는데 행동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컵 4번은 이미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카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앞으로 관계 흐름은?
조금 결국 두 분이 지금 서로를 원하고 있을진 몰라도 그 중에서 우리 3번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지 않으실까. 그냥 이 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뭐. 이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계의 총조언과 두 분이 혹시나 만난다면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일단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무언가 행동을 하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어떨지 볼게요. 두 분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서로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원하는 연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에 놓치는 게 너무나 많고 현재에서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지레짐작했던 미래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 볼게요. 이대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멈추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연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3번 분들도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솔직히 알고는 싶지만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내미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마지막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상대방이 정말 말을 너무 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요. 상대방 또한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은 정말 잘하고 논리적인 말은 정말 잘하는데 감정적으로 센서가 좀 부족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져 준다라든지 공감을 해준다라든지 이해심을 발휘해서 포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일단은 말을 지르고 나서 그 말에 뒷받침될 말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4번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부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개인적인 생활 모습과 4번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무언가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일도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과들이나 나의 일의 진행,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시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뒤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볼게요. 사랑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정말 좋고 좋아하는데 애정 표현이 많이 부족하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정하게 좀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도 싶어요. 사실은 4번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싶고 또 좋아하고 좋은 감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스타카드가 나오면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한 후에, 화해를 한 후에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거든요. 4번 분들과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 긍정적인 마음처럼 나아가고 싶다라고 원하세요. 그러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볼게요. 재회에 대해서는요, 과거의 어떤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또 고치고 보완한 후에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본인의 잘못을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쳐서 나아간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4번 분들이 허락해 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연락은 올지 볼게요. 네, 연락 옵니다. 바로는 연락은 오지 않는데, 내가 좀 바쁜 것을 마무리하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 카드에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4번 분들이. 상대방 마음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는 싶지만, 지금 일이 바쁜 상태여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앞으로 관계 흐름은 어떨지 볼게요.
네, 다시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좋을지도 확실히 정리가 된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쁘게 또 말도 좋게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계의 총 조언을 보고 만난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 볼게요. 주고받는 거에 중점을 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주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주더라도 내가 더 많이 줄수 있는 마음을 항상 준비해 놓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더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내가 계산하지 않게 되고요.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게 되면서 관계는 안정적으로 변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는 너무 주고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어떨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기도 하지만 또 서로에 대한 마음도 열정적이거든요. 가끔은 다투는 날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만큼 서로를 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면 어떨지 볼게요.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다가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정해놨어요. 연락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이 좀 일에 많이 바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도 그런 걸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4번 분들이 오히려 이해해 주고 시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